제가 예전에 취미로 키우던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키우던 상자인데요. 여기다가 지금 땅강아지 채집해온 거 그걸 한번 키워보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세팅을 그대로 해서 그냥 놔뒀는데 상황이 어쩐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지렁이 이 녀석들은 땅강아지가 지렁이를 또 먹는다고 그래서 지렁이를 같이 넣어놨습니다. 지렁이 꽤 많은데요. 땅강아지 이 녀석들은 자꾸 건드리면 싫다고 싫어한다고 키우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어쩌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이게 오래돼서 장수풍뎅이 키울 때 여기다 알도 낳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푹 사갔네요. 여기도 이렇게 지렁이 살아있네. 지렁이 녀석들은 자리를 잡았는데 땅강 아지 형들 땅강아지 선수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켰나? 여기 있습니다. 여기도 있네요. 이쪽에. 여기 보이십니까? 여기? 땅강아지를 직접 키우기로 했는데, 연수들.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여러분들이 내년 올 겨울 잘 키워서 내년 봄에 여러 조사님들한테 제 무상으로 분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마 지금 땅강아지 선수들 잘 자라고 있는 거 보니까 다행입니다. 이 상태로 쭉 유지를 해주고 조금 더 인터넷 통해서 정보를 더 알아내서 땅강아지들이 좀 더 번식 활동도 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땅강아지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은 적응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께 잠깐 땅강아지 소개를 좀 했습니다. 그 안에서 예전에는 이런 데서 장수풍뎅이 애벌레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많이 해보셨죠? 이거 요 안에서 알 채집도 하고 좋습니다. 오늘은 확인 하겠습니다. 좋네요.